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스포츠 중계를 그랬죠. 1년에도 몇십 번씩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이제 스포츠 중계가 이제 뭐 거의 싹 없어져서 그렇죠. 제가 코로나 이제 발병하기 전에 컬링 중계 한번 하고 그다음에 뭐 발병 이후에는 이제 방역 상태에서 사이클 중계 한번, 육상 중계 한번 딱 올 1년 3개밖에 못 했어요, 중계를. 야, 예. 거의 없어진 건데. 그런 와중에 올 1년은 이 가수들과 함께 지냈죠. 제가 가수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후의 명곡에 스페셜 명곡 판정단이라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이제 참여를 했는데 처음에는 좀 허탈하더라고요. 예. 아니,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네. 아, 그리고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 중계하는 사람이 아유 가서 무슨 뭐 방청객 사역을 하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공연이겠어요. 그렇죠. 예, 그 공연을 아 그래도 이 방송국 다니는 덕택에 물론 좀 뭐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한다는 게 아 근데 처음에는 참 쉽지 않았어요. 이게 큰 힘이 됐어요. 그렇지. 굉장히. 근데 이게 녹화가 그 한 번 할 때마다 네. 우리들이 앉아가지고 한 5시간 해요. 맞아. 네. 아니 방송은 한 시간 두 시간인데. 근데 우리가 5시간 동안 앉아서 그러니까 중간에 무대를 계속 바꾸니까. 그렇죠, 맞아. 예, 네, 5시간 정도 하니까 이게 처음에 한 가수 한 무대마다 컨셉도 다르고 조명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. 또 바꾸니까. 그거 아나운서들은 쭉 기다려야 돼. 네. 그래서 이제 다른 아나운서가 이제 저는 이제 매주 쭉 나갔는데. 다른 아나운서가 오면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줬어요. 시간이 좀 길 거다. 고생을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. 우리가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남해까지 간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언젠가 남해에 도착을 해. 근데 중간에 버스가 자꾸 이제 중간에 서고 쉰다. 근데 휴게소에 먹을 건 없다. 이제 이러면서 이런 형편을 알고 잘 참고 시간을 잘 보내라. 그랬더니 아 그 큰 도움 됐다고 후배들이. 이제 또 재밌어요. 태진님하고 네. 저는 이제 무대를 서봤잖아요. 네네, 그 앞에 그 승돈 형님이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호응해주시니까 굉장히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나, 영원한 친구 같은 그런 느낌. 아, 영원한 친구 나왔습니다. 미안한 거. 네, 이게 뭐 방청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가요 평론가 급의 해설을 해주시는. 네. 김수찬 씨의 노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좀 지루하셨나요? 평론가 아니요, 아니요. 저는 김수찬 씨가 나오면 아주 그냥 정말 기뻐요, 세상에. 약간 남해까지 가는데 약간 휴게소 같은 느낌 아니었나요? 아, 뭐 남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갑자기. 그러면서 정말 뭐 김수찬 씨는 정말 그야말로 에너지원이고 아 진짜 뭐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 인생을 바꿔놓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슬픈 인생을 행복한 친구예요. 인생으로. 그렇지. 네. 사실 최승돈 아나운서는 올림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에요. 아 진짜. 이번에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맞아, 네. 우리가 최승돈 아나운서의 올림픽 어록을 못 듣고 지나갔네요. 네. 그거 참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물론 선수들만큼은 아니겠지만. 그렇죠. 근데 이제 네. 저희들이 좋은 중계를 하려면 선수들과 같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으로 이제 올림픽을 기다렸고 또 올림픽이 연기되는 거를 또 봤다고 해야 되겠죠. 아 이제 뭐 2021년에 이제 뭐 7월에 올림픽을 어쨌거나 꼭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는데 이것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. 네. 예. 그리고 또 금방 베이징에서 또 동계 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유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죠. 그리고 또 우리 선수들 또 다 힘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또 트로트 가수로 변신하신 최승돈 씨의 영원한 친구도 네. 많이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. 바랍니다. 자, 이번엔 요들러로 변신을 네. 하신 네. 박성호 씨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. 네. 네. 정말 대단하세요. 네. 네. 아, 예. 제가 이제 해주세요. 그 아 발차기 때문에 진짜 발차기가 충격이 크네. 아, 그 이제 제가 이제 딸 때문에 사실 요들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아 요들을 제가 또 하면서도 이제 매력을 느끼고 그 다음에 연습도 꾸준히 하다가 아 내가 이걸 뭘 하나 남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음원까지 내서 또 이렇게 뭐 KBS 노래가 좋아 가요 무대 또 심지어 이렇게 아침마당까지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그 감사드리고 예 꾸준히 항상 이렇게 예 예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콘 무대가 없어졌지만 거기에 이제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뭔가를 개발하는 게 시청자분들에게 웃음을 드리고 뭐 즐거움을 드리는 게 이 개그맨의 역할이 아닌가. 이런 때일수록 우울한 때일수록 개그맨들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우리 개그맨 후배들 네.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절대 실망하지 말고 박성호처럼 이 후배처럼 정말 아 이 길이 아니면 요 길을
또 요길 아니면 조길 요걸 한번 찾아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는 데까지 한번 다른 장르라도 한번 해보고 네. 그 개인 방송도 한번 해보고 우리 선배들도 응원할 테니까 네. 힘내길 바란다 우리 후배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그럼요. 그럼요. 네. 나중에 아이고. 같이 요들 한번 듀엣으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혼자 하세요. 아이고. 난 트로트 할 거야. 박성호 씨의 요들을 누가 따라가요? 못 따라가나요? 네. 워낙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줘요. 연습도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서요? 그 네. 혀가 꼬이진 않나요? 혀가 이제 뭐 꼬일 때도 있는데 항상 그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기 전에는 항상 한 시간 정도 시간 정도 혀를 확 풀기도 하고 예. 그러면 오늘은 혀를 안 풀고 나오셔서 요들을... 오늘은 새벽 5시 일어나서 약간 좀 풀었습니다. 아~ 네. 조금 보여주시면 예, 여기까지. 야. 이 정도면 혓바닥으로 몇 개 정도 있는 거 아닌가? 거기다가 발차기까지 같이 하면 최고가 되겠다. 와. 어? 나중에 발차기 피처링 한번. 어떻게 가능하신가요? 호흡에 맞춰서 충분히 가능. 오, 이거 네. 괜찮을 것 같은데요, 이게? 그러니까요. 오, 되겠는데요. 오. 우리 요들 가수로서의 박성호 씨도 역시 아침마당은요. 네. 예, 저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. 네. 아침마당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영원한...